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네. 시장을 걱정하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시장이. 아유, 역시 시장 걱정부터 하시는군요. 아니, 이제 광고 나가는 시간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박 부장한테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서로 물어보시고 왜 이렇게 빠졌대? 네, 서로 질문만 오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빠졌대요? 어제 그 말씀을 왜 서로 나눴냐면요. 네. 어제 각 그 리서치센터나 아니면 하우스들에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어제 예. 외출하다가 어제 잠깐 봤더니 쭉쭉쭉쭉 밀리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몇 군데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뭐 자료 하나 보내준 게 모더나에서 뭐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 뭐 그런 정도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는 일단 그 계기는 그게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했고 아시아 증시가 오르던 증시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어제 월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간과를 했었는데 월말에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 있는데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축소가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 매물이 좀 있었고요. 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고요. 뭐. 그리고 기관들 매도가 항상 있었죠. 그런데 얼마 안 된다고 지금 표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장이 얇으니까 얼마 안 되는 수량으로도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보면은 이거 뭐 원래 사던 기관도 사던 종목들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도 원래 사던 기관들 계속 샀어요. 매도도 별로 없습니다. 주가는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어저께 있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하구나. 그렇습니다. 투자 심리와 수급. 어제 오후 2시에 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여기에 대해서는 또 프로그램 매매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저녁 방송 김타 기사 출연분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관련된 여러 또 주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미국 시장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다가 월요일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폭만큼은 빠지는 않았어요. 1.5% 하락을 했는데 다우는 0.8% 반등했다가 1.8% 하락을 해서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S&P 500이 1.9%, 러셀 2000 지수가 1.9%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조금 더 그 플로우를 어제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락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반등을 주었죠. 그러다가 모더나에서 백신 효과 제한적이라 그러면서 빠졌습니다. 아시아에서 먼저 빠졌어요. 그러다가 파이자에서 자사개발 치료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아공의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플러스였습니다. 나스닥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가 실제로 빠진 원인은 사실은 오미크론보다도 파월 의장의 발언 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 그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잘못 말한 거죠. 철회했습니다.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제 긴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깔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FNC 회의에서 긴축 가속화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좀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흐름을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은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고 파월 발언 후에 급락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아 시장이나 우리 시장은 오미크론 영향을 받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수사 심리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조그만 매도가 나와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2900포인트를 10월달, 11월달에 2901포인트, 2903포인트 두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2909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서 곧바로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좀 되어서 어제 폭이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불확실성 구간에서 그 말과 심리에 의해서 등락하는 미국 시장의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것은 애플이 어저께 3.16% 상승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장주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주식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안전 주식으로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대면은 이제 오늘 아침 자료 보면요, 애플이 어저께 왜 상승했냐 그러면 뭐 애플과 기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보다도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안전한 주식이다 이런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66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에서도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고, 원화가 1182원으로 어제 종가됐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시장이 어제 그렇게 많이 하락할 상황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좀 보이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45%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긴축에 대해서 가속화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해외 지표들이 우리 시장을 급격하게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제는 수급 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으로 가서 보면은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2.4% 하락을 해서 2839포인트 마감했고요. 어제 이제 월간이 끝났죠. 11월에 11월 월간으로 4.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69% 하락을 해서 월간으로 2.69%. 코스닥은 어제 하루 빠진 게 우리 월간에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계속 근데 느낌은 엄청 빠진 거예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니, 코스닥은 어제 플러스에 있었습니다. 계속 월간으론 계속 플러스에 있다가 어제 하루 빠진 것 때문에 코스닥은 하락을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계속 강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11월까지 하락을 하면 이제 5개월 하락입니다. 네. 사실 뭐 12월에도 만만치 않지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6개월, 반년이라는 세월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 우리 3%에서 두 분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듯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안 좋고 이 돈들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미국장으로도 많이 가고 워낙 사이즈가 큰 장이니까 근데 이러다가 보면 우리 시장이 점차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라간다? 소외되는 시장이 될까 이런 걱정도 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을 좀 조금 길게 보면요, 우리 시장이 다시 박스권 들어가려고 준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2008년도에 2000포인트 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이 맞으면서 892포인트인가 900포인트 살짝 아래까지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20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섰거든요. 네. 그랬다가 또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800, 1700도, 1700은 살짝 갔었고요. 1800 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6년간 우리가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2000 전후로 해서, 전후로 해서 그렇게 박스권이 좀 있었어요. 우리 시장 요번에 가만히 보면은요, 2000포인트 선에서 있다가, 뭐 2000포인트 위에 있다가 1439를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3000까지 갔었죠. 근데 그것은 오버슈팅이라고 모두 다들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추가로 더 간다 안 간다의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조정이 되돌림은 있을 수 있겠다 요 정도 생각을 한 건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더 많이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3300 포인트 선에서 지금 2800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거고요. 2800 초반에 지금 있는데 이 선에서 시장이 지금 당장 이번 주가 아니고 오늘이 아니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쭉 봤을 때 시장은 거기서 반등 후에 아래에서 반등 후에 살짝 조정을 보인 후에 장기 박스권 진입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황 뭐 그런 시황을 지금 오늘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장이 지금 힘드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어제 하락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제 하락하면 개인들이 좀 사죠. 어제 7,400억 정도 샀었고요. 외국인들이 1,400억 정도 순 매도였고 기관들은 6,300억이었는데 가만히 보시면 기관들이 6,300억 매도에 4,200억이 금융투자 매도입니다. 그 금융투자는 프로그램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면은 좀 올랐다 또 팔면 좀 내리고 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소위 웹도둑이라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시장에 강력한 매수 주체나 매도 주체가 없는 가운데는 프로그램이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을 웹도둑 현상이라고 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예, 예.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말 매물이 좀 있었고요. 월말 매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요. 종목별로 있었고요. 그리고 네. 아시아 비중 축소가 좀 있을 것이다. 매물이 나올 거다라는 것들을 기존에 계속 자료들이 나온 상태였는데요. 그게 크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매월 월말에 기관들이 나오는 매물이 좀 있었죠. 그 매물들이 이제 종목을 하락시켰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월말 매물과 함께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2900포인트 하향하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여기 던져야 된다. 이런 이제 매물이 어저께 하락을 좀 부추겼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도 손절매 물량이 좀 나온 건가요? 이 정도면? 어제 손절매 제가 듣기로는 손절매 정도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냥 계속 이제 연말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팔았던 거죠. 그리고 요즘에 기관들의 매도가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후에 나스닥 선물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락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올라갔던 게 이제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가 낙폭을 확대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쪽지들이 돌아다닌 게 모더나 CEO가 기존의 백신으로 오미크론 대응 효과가 부족하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모더나 CEO는 이거 효과 부족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더나 주가는 4% 하락했고요. 파이자는 자기네 거 괜찮다라고 해서 파이자는 올랐습니다. CEO 얘기를 믿어주시네요. 재밌더라고요. 되게 네. 주가가 그렇게 어저께 움직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모더나 CEO는 자신 없다 그래서 빠지고 네. 파이자는 자신 있다 그래서 오르고. 예,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뭐 맞았어? 나 파이자 맞았는데. 저도 파이자죠. 자신 있는 거지 그러면. 아, 기존에 백신. 아니 맞았으니까 오미크론. 아, 한 번 더 맞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겁나 네. 근데 지난번에 좀 약간 후유증 있어가지고. 네. 아까 주저하더라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오미크론 자체가 시장에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불안한 심리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 건 맞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에 노이즈가 있고 유동성 긴축을 한다라는 영향권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약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모두 다들 얘기를 하는 게 뭐 사실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관련 데이터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2주 필요하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과 심리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등락하는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요. 어제 상해종합지수가 상승 끝났고 대만도 상승해서 마감했어요. 물론 상해종합지수는 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조 PMI가 우리가 지금 워낙 시장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정신없는데 상해가 제조 PMI가 50.1이 나왔어요. 50이 넘으면 이제 확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3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가 어제 플러스에 끝났거든요. 강보합이긴 하지만 네. 대만도 상승을 했어요. 어제 장중에 환율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강력한 매물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그냥 훅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서두에 우리 말씀 나중에 나눈 것처럼 각 하우스에서도 모여가지고 이게 뭐냐 왜 이러냐 이런 거죠. 뭐 어떤 지표나 특징적으로 뭐가 있으면서 내려갔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보고서도 쓰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오전에는 이거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없을 수 있다. 요거가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제 파월 의장이 청문회 했던 부분이 이것이 선반영 되면서 우리 시장이 하락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 파월이 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나, 뭐. 아니, 근데 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네. 이제 그 봉쇄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근데 의사가 부스터샷 맞고 오미크론 걸렸다는 거야. 부스터까지 맞았는데. 세 방 맞았는데. 어제도 우리가 지금 이런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장이 참 취약하다라고 어저께는 느꼈던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어제 그런 뉴스가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 뭐 유럽에서 온 분들이 오미크론 의심 증세가 있다. 우리나라 입국한 분들이. 저기 뭐 경북 어디 뭐 예, 그게 돌아다녔어요. 뭐 그러니까. 뭐 일산에 오신 뭐 한 분이 또 뭐 오미크론 의심 증세가 있다. 뭐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시장이 푹푹 내려가는 거 보면 그만큼 좀 취약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심리가 이제 중요한데 요 심리가 안정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뭐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그냥 네.
그런 가운데 이제 2,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도 표현을 드렸지만 막수권이 레벨 다운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2,900에서 3,050 정도를 막수권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약간 내려가서 레벨 다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 지금 장기 박스로 들어가려고 시장 자체가 준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좀 그냥 드렸는데요. 네. 제가 박수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시장이 3,050, 3,1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의 박스권에 계속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아, 이거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겠다. 조금만 좋아지면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야, 이제 신고가는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자꾸 낮추거든요.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굳혀지게 되고 그러면 이 안에서만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거든요. 그 박스권이라는 거는 네. 전망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현상인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900에서 3,050이 박스권이었다고 하면 네. 저는 생각엔 아, 그 안에서 놀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한 건데. 네. 이제 떨어지니까 2,800에서 2,900이 이제 예를 들어 네, 박스권이 예,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박스권을 설정하는 게 의미가 뭐 예를 들어 정프로 얘기는 박스권 이탈 아니냐 이런 거지. 지금요? 아, 여기 지금 이탈해가지고 이제 하향 그 의미는 왜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는지군요. 네.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깨고 내려갔어요. 2,830포인트 때 있는데 2,800포인트를 가고 조금 반등하다 또 2,700포인트를 되고 또 반등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 네. 전망이 네. 포함이 네.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2,800에서 3,000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일단 레벨 다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악화된 상태고요. 네. 걱정스러운 거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심리적 투매가 나올까 봐 요것 때문에 걱정스럽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심리적 투매가 나온 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거래량이나 이렇게 던지는 매물을 보면은 아주 급격하게 던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매수가 없어서 호가가 없어서 그냥 빠지는 게 훨씬 많았지. 네. 강력한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이 나올까봐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럽고요. 또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서 사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또 살려는. 특히 이제 국내 기관들이 계속 팔았기 때문에 네. 기관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기관들 정말 심하다. 뭐 그러니까 항상 투매가 나와야지 기관들 들어와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익 내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방송을 기관 투자자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뭐 어떻게 대답을 드리냐면 거기 계시는 그 매니저분들도 수익을 위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어떻든 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지 않겠냐. 뭐 이거는 뭐 시장의 흐름을 타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투매가 나와서 저점을 형성하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자학 투자 심리가 좀 취약해서 그런 게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도 되고 그리고 연말 매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익 매물 기관들 좀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시장을 받쳐줬던 종목들이 그런 투매가 나오면은 지금 조금 더 이제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폭이 더 크게 하락하고 그렇지만은 어제 그 자료들 보니까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도에 전망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엔 대형주보다 소형주 해라.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 또 사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나 성장주가 강해지는 특징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성장주 위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답은 나와 있습니다. 소위 메타버스라는 쪽하고 IT 쪽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쪽에 종목들에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을 좀 재점검하면서 관리하고 하면서 요 구간을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예. 굉장히 약한 게 아니라 투자 예. 심리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큰 회사들은 좀 된다 싶으면 계속 뭐 분할해갖고 주가
떨어뜨리고 좀 작은 회사들은 어제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원사치니 뭐 이런 걸로 아주 그냥 장난질을 많이 치고 예. 이러니 뭐 대형주를 사서 뭐 믿고 갈 수도 없고 예. 소형주를 사서 좀 수익을 바라기도 힘들고 예. 그리고 먹을 놈들은 다 이렇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는 거기다가 또 무슨 기관 뭐 이런 데는 뭐 프로그램 비차이 뭐 계속 이런 걸로 이제 예. 조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이걸 강한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아닌가. 그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죠. 예. 작년에만 해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 가치주를 사서 롱텀으로 장기 투자해야지 수익이 난다. 근데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한방 맞는 네. 뭐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을 좀 하잖아요. 그럴 네. 때마다 이제 실망스럽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요 이슈에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 좀 왔는데 똑같은 말인데요. 네, 네. 12월 1일부터 전환사채 그 규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전환사채 발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제 깜짝 놀랐잖아요. 네. 회사가 막 전환사채를 네. 내년 6월에 쓸 돈을 벌써부터 다 신청을 해놔요. 예, 예. 어제 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대주주가 또 30% 갖고 간다고. 예, 코럽션하고 예,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분하고. 싸게 리픽싱이 있어요. 예, 리픽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미리미리 다 한 건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11월에 급하게 전환사채 발행했던 기업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는 그냥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이게 뭐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 작년에는 네. 뭐 이런 상황, 솔직히 작년에는 네. 봄부터 세금 문제 나왔을 때도 어쨌든 네. 그 투자자들 여론이 막 하니까 세금 문제도 네. 그 잘 해결이 됐고 공매도 문제도 잘 들어갔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연말에 또 과세 하는 거 10억으로 올리는 것도 네. 어쨌든 3억으로 하고 해가지고.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스탠스가 비교적 예. 작년만큼 우호적인 예. 때가 없었어요, 솔직히. 예, 예. 근데 올해는 이제 뭐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 왜냐면 뭐, 그럼 어디다 얘기했대.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제 98일인가 뭐 그러니까. 남았는데 그런 불확실성도 좀 맞습니다. 네, 그런 같아요. 생각도 좀 들죠. 사실은 네, 네. 지금 뭐 일관성 있게 시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다 얘기해 저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자기 뭐 시사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매불쇼도 뭐 하고 매불쇼도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얘기 좀 하라 그래. 네. 네, 주요 이슈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환사채 발행 본물은 좀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데이터 시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돈이 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이쪽이 취약해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쪽이 취약해서 사실은 이쪽이 부각이 좀 안 되는데 그리고 기업들이 좀 영세합니다. 시청도 좀 낮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마이데이터 시행이 되고 메타버스 시대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될수록 핀테크나 API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요. 그리고 보안 섹터나 이런 데들은 점차로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자라는 이제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이 성장이 크다라고 해요. 이런 와중에도요. 이게 거의 현재는 대만이나 중국의 중화권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좀 주가는 좋아요. 이쪽에 있는 기업들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인텔, TSMC도 가세해서 반도체 패키징 사업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관심인데요. 5G 기반의 차량용 반도체를 구현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속옷으로 5G 구현했다라는 반도체를 이제 구현했다라는 발표가 지금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자율주행하고 되게 연관이 있죠. 향후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조금 더 뉴스 블로그를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미국의 FN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거기 포인트에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워딩의 포인트만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C 위원회가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의사록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인플레가 계속 높아지면 금리를 현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테이퍼링 속도가 높아지면 금리 인상을 위한 더 좋은 상황이 된다.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요즘 부연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요.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테이퍼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테이퍼링이 아니고 금리 인상입니다. 네.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했잖아요, 여태까지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테이퍼링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금리 인상의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점도표도 나오고 유로 달러의 이제 선물 시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적하는 게 향후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면 금리 인상을 위한 더 좋은 상황이 된다라는 워딩은 뭐냐면 테이퍼링이 끝나지 않은 데서 금리 인상을 막 하면은 너무 충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우리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저께 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미국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수 레벨 판단의 참고라는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맨 뒤에 참고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장이 하락을 하면 바텀업이 어디냐, 여기가 뭐 락바텀이 어디냐, 뭐 어디까지 빠질 거냐, 여기는 PR이 몇 배냐, 뭐 PBR이 몇 배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그냥 실제로 잘 안 맞기도 하고 실제로요. 그래서 그냥 간과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참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작년에 3월에 폭락을 했다가 3월에 폭락을 했다가 4월부터 8월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이 상승은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에요. 급락했다가 올라오면 반등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는 빼고 그건 빼고 실제로 상승한 건 언제 상승했냐면은 8월, 9월, 10월 조정을 벌고 11월부터 상승을 한 거예요. 11월부터 상승을 했는데 11월에 첫 양봉의 시가가 2276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출발해갖고 이번 우리 시장의 고점은 6월에 3296포인트였어요. 6월이었어요? 예, 6월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7, 8, 9, 10, 11, 5개월 지금 하락한 거예요. 아. 그러면 2276에서 3296포인트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 되돌림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반 올라간 폭이 반이 빠지면 지수가 얼마냐면요. 2786포인트입니다. 올라간 폭의 반이에요. 사실 지금 2800포인트 근처에 와 있으니까 올라간 폭이 거의 반이 빠진 겁니다. 네. 올해 지금 11월 30일 연간으로 우리 코스피가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연간 연초 지수보다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연초 지수 2874포인트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장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좀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한 50% 정도의 반이 빠지는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처음에 생각을 해 보시면 그래서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2786포인트다. 그냥 요거를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그 리서치센터에서 나오는 그 PBR 있죠. 이 PBR은 사실 추정 자체가 각 하우스에서 좀 다르게 해요. 그래서 정확히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PBR 1배가 2790포인트.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여러분 신문 보시면 다 이걸 써놓았어요. 2790포인트 전후에서 저점이지 않겠냐. 요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PBR 때문에요. 근데 그냥 참고로 이것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코스피 순이익 전망 2022년 180조 정도 보고 있고 2023년 200조 보는데 중간값으로 180조에서 200조 정도의 중간값으로 봤을 때 또 PER도 10배에서 12배 봤을 때 저점 2657포인트에서 고점 3540포인트라고 내년도에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러프하고 그냥 제가 중간값으로 봤을 때 2804포인트에서 3365포인트를 중간값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은 저 빨간 것으로 쓰여 있는 2786포인트, 2790포인트, 2804포인트가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 있지 않죠. 그래서 요 사이, 요 부분에서 이걸 믿고 거래한다는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요 지수대를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요.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것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신고지수를 냈을 때거든요. 그때 코스피의 순이익이 62조였습니다.
2017년도에 2607포인트 신고인쇼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순이익이 코스피의 순이익이 141조였고요. 올해 6월에 3316포인트 신고인쇼를 다시 찍었을 때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175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걸 좀 아마도 이걸 좀 이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2022년, 2023년도에 우리 코스피의 순이익을 가늠해 보면 적정하게 어느 레벨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고 네. 그 아래 떨어졌을 때는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떤 노이즈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미니 위기에서 떨어지면은 그것을 되돌리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왜 제가 참고라는 걸 자꾸 강조 드리냐면요. 이런 네. 내용들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 개인수사분들이 이상하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 뭐 잘 안 맞으니까 지수가 언제 맞췄냐. 뭐 거기 2800이었지만 그거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 뭐 위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기준이라는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의 의미에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심정적인 제가 이제 느끼는 바닥권 신호들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저 동접자가 7만 넘어가면 일단 그때가 단기 바닥권이더라고. 겁나고 막 이런 공포감이 투영돼도 네. 하고 그래서 바닥권 신호를 제가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초대 손님을 확실하게 좀 그분이요? 그분들을 그렇게라도 하여튼 어쨌든 박병철 네. 부장님도 힘 좀 내시고요. 예. 네. 네. 네, 저희도 좀 그럴 네.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